경기는 또 샐러리 루팡 선수와 예, 데들리 포이즌 선수. 네, 데들리 포이즌. 이제 또 패자조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매치업은 일단 포이즌 계속 웃을 수 있는 매치업이에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장풍 그 아래로 채찍으로 다 때리거든요. 일단 장풍을 원래 깔고 와야 되는데 깔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오는 와중에 무한한 출혈을 이제 내야 되거든요. 그쵸. 계속 이제 채찍에 맞으면서 네. 그렇죠. 상처에서 피가 줄줄 흐른다. 네. 어떻게 보면은 로라 입장에서는 단 한 턴을 벌기에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단 한 턴을 벌면서. 네. 접근을 하면서 네. 트리거가 켜져야 되는 그리고 게이지도 한 두 개 정도 있어야 되고 이게 전 시즌, 전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단 한 턴을 가져와서 로라는 KO를 낼 수 있는 캐릭터였지만 예. 지금은 이제 내가 턴을 가져왔을 때 쉬프트까지 생각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 플러스 2 상황에서도 내가 앞강펀을 해야 되는 총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필드전에서 네. 포이즌 우위를 가져가면서 네. 이제 체력 차이가 벌어져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자기가 뭐 트리거 게이지를 뭐 쉬프트라던가 네. 이런 데 소비하기도 좀 이제 마음 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데드리 포이즌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공격적인 또 포이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네, 대공. 아 대공 너무 좋아요. 네. 대공이 장풍을 깔고 들어가기에는 다소 문제가 그렇죠 있어 보입니다. 오 장발이 나왔죠. 오 하지만 커다란 통한 잡히기 시작한다면은 하지만 오 잠깐만요. 하지만 다 마이너스거든요. 아 이거 비벼야죠.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내나요? 딱 오 뒤잡기예요. 여기서 또 대시 아 네 대시가 어쨌든 맞았던 것 같긴 한데 용감한 선택이긴 했죠. 네. 로라의 지금 버전의 로라를 좀 말씀드리자면 커잡 다음에 약볼트를 그 저스트로 깔아야 돼요. 그래, 정확하게 깔아줘야 네.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깔면 또 마이너스고 저스트로 깔아줘야 되죠. 공격적이죠. 아, 또 잡기 두 번 트리거 편 트리거 언제 켜죠? 트리거가 치고 싶은데 약번 잡기 마무리 되면서 데드리 포이즌 선수가 세트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로라 입장에서는 포이즌이 저렇게 근접전을 해주는 거는 땡큐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땡큐인데 그 턴 계속 못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드리 포이즌 굉장히 강력한 포이즌이죠. 그쵸. 여기서 아마 캐릭터 변경은 다시 없을 거고요. 물론 어려운 매치업이긴 합니다만 바로 들어갑니다. 기회가 한번 왔을 때 잡아야 돼요. 네, 첫 라운드 같은 모습은 네.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서 등점프 잡기, 등점프 커잡이었어요. 자, 이 상황 이제 많이 깔아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들어는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렇죠. 아, 안, 장풍은 안 되죠. 채찍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안장한 건 네. 굉장히 거슬리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면은 점프예요. 그렇죠. 안전 상품 나올 때 내가 점프 뛰면 되지 않을까? 않을까 하는데 아니 상황이 많고. 그렇죠. 하지만 포이즌 데들리 포이즌. 아 또 대시했어요? 계속 비빌 거거든요. 약폴트가 깔리기 전까지 이거 마무리 되면 안 버리죠. 네. 약폴트가 깔리기 전까지는 비빌 거고 대시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그렇게 네. 막 불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계속 비벼줄 수 있어요. 요거를 좀 세게 때릴 거면 그냥 서강폭 깔아버려도 됩니다. 랜덤으로 한번 들어갔고 다시 한번 EX 그쵸 약폴트 깔아줘야죠. 스톰 위기 중단 나오면서 이거 준비된 콤보 있나요? 둘 없었네요. 잡기 하나 둘 질러 맞았나요? 요것마저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쵸, 그냥 기다리고 있었네요. 내가 누구냐? 데들리 포이즌이다. 그쵸, 보고 점프가 되기 때문에 네. 안 눌렀다면 점프할 수 있죠. 그쵸. 네. 안 눌렀다면 점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잡기 시에 이어도 프레임이 느리기 때문에 이 점프로 예,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고